레인보우 식스 시즈 요트맵 야외 CCTV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영상입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이동 속도가 좀 빠른 애쉬를 선택하겠습니다. 잠수함 구명정 설상차의 순서대로 네, 스폰지점을 알려드리고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네, 맵인 요트맵은 블랙아이스 DLC로 새로 나왔고요. 네, 다른 DLC로도 네, 새로 나올 것 같네요. 이번에 블랙아이스 DLC로 나왔으니까. 요트맵에서는 총 8개의 CCTV가 존재하고요. 외부에는 2개, 내부에는 6개가 존재합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2개, 3층에 2개, 4층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제가 시작한 곳이 잠수함 스폰지점이고요. 잠수함 스폰지점 이쪽으로 쭉 가시면은 구명정 스폰지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있는 CCTV가 하나 있고요. 자, 여기가 바로 구명정 스폰지점입니다. 뒤쪽 네, 잠수함 쪽이랑 구명정 쪽에서는 이렇게 CCTV가 하나로 보이지만 앞쪽에 설상차랑 잠수함 앞쪽으로 가시면은 네, 안 보입니다. 앞쪽 CCTV는 무조건 배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셔야지만 제대로 보입니다. 저쪽에 있는 게 CCTV인데요. 네. 가려서 잘 안 보이죠? 아,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자, 여기가 바로 설상차 스폰지점입니다. 이제 외부에 있는 CCTV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 있는 CCTV를 부숴고요. 배의 모양으로 보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라서 이쪽을 앞쪽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전에 설상차, 아까 전에 구명정 잠수함 쪽에서 보였던 야외 CCTV 이렇게 하나 부셔주면 야외에 있는 모든 CCTV는 부셨습니다. 자, 이제 지하로 가서 아니 1층으로 가서 여기 1층 창고 엔진 1층 롱 로비 계단 쭉 가시면은 앞쪽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CCTV는 여기 한 개고요. 2층에 있는 CCTV는 앞쪽과 뒤쪽 이렇게 하나, 2층의 앞쪽에도 둘. 요트맵은 특이하게 앞쪽과 뒤쪽으로만 나뉘고요. 네, 여기도 하나, 3층에도 하나, 아까 전에 2층을 부쉈던 계단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4층은 네, 계단 쪽에만 존재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여기는 CCTV가 없고요. 네, 총 요트 맵의 8개 모두 CCTV를 부쉈습니다. 4층에 하나, 3층에 2개, 2층에 2개, 1층에 하나, 야외에는 야외 2층 쪽에 각각 2개씩. 야외 3층 쪽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야외 3층 쪽에 하나씩 존재합니다. 여기 3층이죠? 카지노 있는 3층, 네. 3층 맞습니다. 네, 카지노 있는 3층. 3층 쪽에 3층 쪽 야외에, 네, 뒤쪽에 하나, 앞쪽에 하나 있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